자, 여기 봐봐, 여러분. 지금 이제 4월이 됐어. 그치? 4월이 됐는데, 요 얘기를 조금 일찍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확통 개념할 때 한번 요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메가캐스트로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 한번 애들한테 이제 좀 자극하라고 딱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곤 하는데, 올해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 좀 미리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 이게 다들 너무 요즘에 힘들지, 그치? 계약을 안 하는 게 막상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또, 그치? 게다가 뭐 학원들도 다들 제대로 잘뭐 운영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부 패턴도 다 엉키고, 또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해도 막 불안하고. 아까도 보니까 러셀, 내가 여기 자습관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많이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치? 막 불안해하고 막, 막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치? 막 하여튼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사실 그래. 대학이라는 게 좋은 대학 나왔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 되고, 내가 좋지 않은 대학 갔다 그래서 내 인생은 루저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시대 진짜 지났어. 그거 진짜 옛날 여러분 부모님 세대 얘기야. 여러분 부모님 땐 그랬지, 진짜. 서울대 나오면 바로 중산층으로 딱 편입됐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막 개발되고 있을 때라서. 그 서울대 나온 다음에 뭐 회사 웬만한 데 들어가면 막 회사도 막 발전하니까 같이 막 발전하면서 막 올라갔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니지, 그치? 절대 무슨 서울대 나왔다 그래서 뭐 성공하는 인생이고, 서울대 안 나오면 실패한 인생? 또뭐 의사 되면 막 성공? 의사 되면 성공? 절대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하더라도 내가 옛날처럼 무슨 뭐 의사 되면 내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이런 시대 아니야, 알았어? 그것도 진짜 사명감 있게 가면 가는 거지, 그치? 의사가 되더라도. 자, 어쨌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도 알지만 대학교라는 게좀 어때? 좀 궁금하죠, 서로? 그렇죠? 많이 궁금하지, 그치? 많이 궁금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선거한대, 선거. 선거 용지 뭐 집에 이렇게 날라올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날라오면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어떤 후보 해가지고 이만큼 뭐 날라오잖아. 국회의원 후보 같은 거뭐 날라오면 여러분 그거 딱 받자마자 쫙 펼치고 뭐 붙어봐. 잘 생각해봐. 딱 보자마자 이 사람 잘생겼네 이러고 보냐? 이 사람 잘생겼네. 그리고 또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막 이래? 그런 거 보지. 보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니? 사실 우리 특히 수험생이니까 더욱더 딱 어느 대학 나왔지부터 보잖아. 그렇지? 진짜 어느 대학 나왔지부터 본다고. 맞죠? 정말. 이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죠?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 되게 무서운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여러분 선후배들을 봐봐. 선배들, 이제, 후배 말고 그래, 선배. 선배들, 형, 누나, 언니, 뭐야, 오빠들 보면, 이제 대학교 갔어. 그럼 어때? 어느 대학 갔지? 되게 궁금하지? 어느 대학 갔지? 되게 궁금해. 그리고 그 대학 가지고 어때? 판단해. 판단한다고. 저 좋은 대학 갔어? 와. 반면에 또, 에이, 이러고 판단한다니까. 이게 바꿔 얘기를 하면, 내년 이맘때가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가.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인척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동생들, 전부 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할 거야. 되게 궁금해 할 거고, 그 대학 가지고 여러분을 막 판단할 거야. 이게 진짜 환장할 일이야. 이게 진짜 환장할 일이니까. 그냥 일례로 이렇게 얘기해보자. 얘네가 어떤 오빠를 딱 만났어.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뭐 얘기하면, 근데 이상해.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바보야, 뭐야, 막 이러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그 오빠가 연대 의대 다닌대. 연대 의대래. 연대 의대야? 그럼 어때?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진짜? 이러잖아. 그치? 오, 하잖아. 그치? 오,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뭐 다르네 이런다고. 야, 이런다고. 솔직히 반대로 어떤 오빠 만났어. 뭐 얘기 봤는데 하는데 뭐 아는 것도 많고 막 똑똑해. 막 잘생겨 뭐 있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있다가 어느 대학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뭐 대학 얘기는 안 했지만 어디 저기 뭐 어디 있는 대학이 무슨 뭐 처음 들어본 이상한 거 다닌대. 그럼 어떤 마음 들어? 사실 딱 그냥 듣자마자 그렇지? 갸우뚱하거든.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그걸 뭐 비난하고 뭐라고 하지 말자고. 뭐저 새끼 속물이네. 아, 김성은 너 실망해서 이러지 마, 나한테. 알았어? 왜냐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그러잖아. 그러지 않아? 우리부터 그러잖아.
그러면서 뭘 그래. 그치? 바꿔 얘기하면, 내년 이맘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갖다 놓고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정말로. 되게 되게 궁금해. 여러분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를 되게 궁금해. 엄청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 가지고 판단해. 판단한다고. 아, 너, 하고 판단해.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다. 알겠어? 그러면 이제, 아, 그러니까, 아, 선생님,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안 그래도 요즘에 힘들어 죽겠고 공부도 안돼 죽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래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하는 중요한 얘기.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아직 수험생이 아니잖아. 아, 수험생이 아니라 미안해요. 대학생이 아니잖아. 우리는 대학생이 아니잖아. 대학생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직 대학 결정 안 됐고. 그치? 게다가 수능도 2주 밀렸대, 세상에. 나한테 2주라는 시간도 더 준대. 12월 초에 수능 볼 거래.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이 남았어? 한 200여 일 넘게 남았잖아, 그치? 이렇게 수능이 많이 남았어. 그 시점에 놓여 있어. 또 생각을 조금만 좋게 얘기해보자. 그래, 요즘 그래, 학교도 안 가고 뭐 온라인 계약이다 뭐다 말도 많지만 학교 안 간다는 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고3들한테. 그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야. 아직 수험생이 아니잖아. 아, 왜 자꾸 이러니? 미안해요. 대학생이 아니잖아. 그치? 대학생이 아니잖아. 아니라는 건 나는 공부할 수 있고 12월 달에 좋은 점수 받아서 대학 갈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야. 생각을 조금만 바꿔.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될때 있지. 답답할 때 있지. 특히 요즘에 더 그럴 거야.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지. 뭐막 되게 짜증날 거야, 요즘에. 막 답답하고, 화나고, 막 공부도 안 되고. 그럴 때, 아, 짜증나, 화나, 이러지 말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 야, 나 진짜 감사한 거다. 왜냐면,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메가캐스트를 막 이제 매년 올리는데, 내가 한 5월, 6월 달쯤이었어. 이렇게 올렸어. 한몇년 전이야. 올렸는데, 몇년 전이 아니고 꽤 옛날에, 한 2000, 하여튼 내 초창기 막 인강 런칭했을 때. 올렸는데,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온 거야. 뭐라고 올라왔냐면, 쌤, 뭐, 많이 컸네요. 이러고 올라왔어. 그래서 뭐야, 이 새끼. 이러고 들어가 봤더니, 쌤저 기억하시죠? 쌤 많이 컸네요. 이러고 와. 그 뭐야, 이러고 봤더니, 내가 대학 때 과외하던 애야. 과외 해줬던 애야, 과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쌤저 기억하셔야 돼. 기억이 나. 근데 걔가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맨날 뭐 나랑 장난치고 뭐 단대부고라는 데 다니는 애였는데 2학년짜리인데 뭐 하여튼 뭐몇달막 하고 맨날 가서 뭐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와가지고 멋있고 어쩌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 하여튼 그렇게 막 그냥 과외하다가 결국에 이제 뭐 그렇게 됐어.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쌤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뭐 선생님이랑도 과외하고 뭐 학원도 어디 다니고 뭐 하고 뭐 자기가 이제 그러고 막 있었대. 그러다가 수능 못 봐서 재수를 했대. 그리고 삼수를 했대. 삼수에서도 망쳐가지고 저기 이제 뭐 하여튼 저 강릉 쪽이었어. 어디에 있는 무슨 대학교 어디를 갔대.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대. 그리고 가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바로 군대를 갔대. 그래서 군대 가서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왔더니 20대 중반이 됐잖아. 삼수하고선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 나뭐 했지? 그래서 걔 말이 뭐냐면 자기 요즘에 진짜 열심히 산다는 거야. 자기 정말 열심히 산대.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수험생활 했으면 자기 서울대 갔을 것 같다는 거야. 자기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익 공부하고 무슨 자격증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막 정말 성실하게 산대. 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산대.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근데요, 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쌤이 했던 얘기처럼 주변에서 자꾸 저를 무시해요, 그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자꾸 무시해요. 그래서 짜증나요. 이렇게 올려놨더라. 그래서 걔 말이 이제 방학하는데 방학하고 나면 사실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집으로 그냥 이번 방학 때는 좀 짜증나서 그냥 학교 기숙사에 있으려고요.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인강으로 뭐 토익도 공부하고 뭐 자격증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여기서 있으려고요. 서울 가면 괜히 좀 짜증나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쌤. 선생님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자기처럼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돼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지금 되게 행복한 거니까, 진짜 진짜 지금 행복한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올렸어. 여러분, 이거 진짜야.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정말 많다. 니네 지금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겠지만, 진짜로 니네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되게 많아. 뭐가 부럽냐? 아, 나 저때로 돌아갔으면. 아, 물론 이제 내 나이 때 돼가지고 니네를 부러워하면 이건 이상한 거고. 그렇지? 내 나이 때 돼서 이제 애 낳고 살고 하면 그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20대를 말하는 거야, 20대. 20대 사람들이 어느 대학교, 대학생이야. 근데 사실 그렇잖아. 자기가 정말 딱 만족하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 난 우리 학교 너무 좋고 우리 과 너무 좋아라는 학생이 사실 몇이나 되겠니? 그치? 얼마나 많겠니? 많지 않잖아. 대부분은, 아, 좀더 열심히 할 걸, 그냥. 이때, 고3 때, 더, 엔수할 때, 그냥 더 막, 그냥 그때 그 행복한 건데, 왜 그때 나는 투덜투덜거리고, 왜 뭐가 이렇게 짜증난다고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 정말 많어. 그치? 그게 뭐 때문에 많어?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면 무서운 거야. 니네 사실 그렇지 않아?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니네 봐봐. 지금 러셀을 다녀. 러셀에서 그래. 자습관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애가 마음에 들어.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탁눈 맞추고, 어머, 막 마주쳤어. 계속 눈 마주쳐. 막 나갔다 갈 때마다 눈 계속 마주쳐.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니네 뭐 사람인데, 그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 용기 내가지고 말을 걸었어. 저기요. 해가지고 말 걸었어. 그래서, 해가지고 막 얘기했어. 걔도 관심이 있네? 그러더니 이제 주말에 공부는 안 하고, 나빠요.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리고 영화 보러 갔대. 지금 요즘 못 보겠지만. 어쨌건. 데이트를 했네? 좋아, 알았어. 그럼 돼. 그리고 뭐 친해져가지고 뭐 수업 같이 들어갈까? 그리고 뭐 김성은 불꽃게임 들어 같이 왔어. 막 와서 같이 앉아. 하, 있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뭐 학원에 그래 갔어. 그럼 어디 뭐 도서관에 갔어. 공부하다가 틱, 눈이 마주쳤네? 마주쳤어.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하면서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 잠깐? 잠깐. 제가 어느 대학 다니지? 잠깐, 제가 어느 대학 다니지? 본대니까? 아, 쌤, 속물 같은 얘기 하지 마요, 하지 마.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렇다고. 특히 남학생들은 더욱더 어느 대학 다니지? 하고 봤어. 근데 내가 다니는 대학이 그냥 이런데, 봤더니 여자애가, 훨씬 좋은 대학에, 막 스펙이 이래. 그러면 지레 겁먹고, 에이, 이래. 알어? 아, 그렇다니까? 정말 그래.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오막 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오빠. 또 봤더니 그래 아까 그 연대 의대 오빠야. 그러면 오 연대 의대 다니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고 연대 의대. 그래 뭐 러셀 다니고 할 때는 와 멋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친해질 수 있지만 지레 잠깐 저 오빠뿐만 아니라 이말 진짜 좀 정말 속물스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 알아?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의대 다니고 이러는데 너는 그래도 이런다. 아,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다 또. 거기서 그럼 무시당할 거야? 대학 하나 못 갔을 뿐인데 정말? 나중에 결혼까지 결혼은 말이야 결혼은 나는 결혼했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현실. 되게 무서운 얘기야. 결혼은 진짜 현실이야. 그냥 너랑 나랑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너랑 나랑 좋다고 사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집안도 다 보고, 학벌도 다 보고, 직업도 다 보는 거야. 되게 무서운 거야. 거기서 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그래, 학벌이야.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나 어느 대학 나왔니야. 그 대부분 결혼하는 거 봐봐. 비슷비슷.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무서운 얘기야. 다시 얘기를 하면 어찌됐건 그게 아직 결정나지 않았잖아 니네 결정 안 났잖아 행복한 거 아니야? 결정 안 났잖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나 아직 대학교 결정 안 됐어 니네 연대 애들도 무시할 수 있어 너 연대밖에 못 다니냐? 뭐, 이 새끼가 나 수험생인데 난 아직 수능 안 받는 나 서울대 갈 건데 뭐야 이 새끼야 난 수능 나 만점 받을 건데 뭐이 새끼 뭐 이래도 할말 없어 천하무적이야 알어? 천하무적이야. 물론 이 쉴드가 이제 12월이면 풀려요. 알겠어요? 예, 네, 풀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
천하무적이야. 다시 얘기하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거라고. 주변에서 니네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완전 부러워해. 니네만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야. 아 뭐야 이 상황이 이거야. 남들이 봤을 땐 야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왜 공부 안 하냐 이거야. 말 그대로 선배들이 봤을 때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봤을 땐 야 쟤네 지금 학교도 안 간댄다. 쟤네 왜 공부 안 하냐. 수능도 2주 밀렸다는데 게다가 또 뭐 밀리고 하다 보니까 뭐 어찌됐건 뭐 도는 얘기긴 하지만 뭐 올해 수능은 좀 쉽게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어. 뭐 아무래도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 설마 평가원에서 갑자기 되게 어렵게 나오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뭐 쉽게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얘기도 뭐 도는 얘기야 도는 얘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야 세상에 쉽게 나올 것 같대. 또 게다가 또 올해 수험생들 공부 되게 안 한대. 알어? 역대급으로 공부를 안 한대. 애들이 공부도 안 한대. 게다가 수능도 2주 밀렸대. 학교도 안 간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수능도 좀 쉽게 나올 것 같대. 야 이거 뭐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잖아. 아 로또네 완전히 지금. 근데 이 찬스를 그냥 휙 넘길 거야? 그냥 같이 그냥 아우 짜증나. 아 공부 안 돼. 답답해. 아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지 그치? 아니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어마막지한 찬스야. 세상 이런 찬스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가성비 높은 찬스일 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고 여러분 부모님이 니네 진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 하는 거야. 그래 부모님 세대처럼 서울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는 세대 이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상 학벌이 궁금해해.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어느 대학 다녀? 하면서 서로 궁금해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맞지? 그때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오오 봐봐 니네가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대박 닥터 돼서 내년에 가잖아? 그럼 내년부터 뭔 줄 알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 뭐 어디 대학 다니는데요? 어느 과 다니는데요? 가지고 그냥 괜히 오 그래요? 그래요? 해. 우리 조교 중에서도 한 애가 연대 치대에 있어. 나도 그냥 어휴 연대 치대네 해. 나도 옛날에 거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어휴 우리 이거 나도 그냥 그냥 보면 괜히 어휴 막 그냥 계속 그 소리를 들을 거야, 그렇지? 모든 사람한테 연대 치대 다니는들이 한마디만으로 이거를 계속 경험한다니까. 알았어? 반면에 그래 올해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세상에 내년 대학에 딱 갔더니 좋지 않은데 갔어. 자기가 말하기도 싫고 계속 짜증나는 거야. 어느 대학 다니니 말하기 싫어.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내년부터는 여러분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학생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학생증을 맨 앞에 지갑에 딱 꽂아놓고 학생증을 보여줄 줄 알아야지.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거야? 그럼 운전면허증 따서 좀 뿌듯할 때 있지. 그럼 처음에 잠깐 보여주지만 주민등록증 보여줄 거야? 학생증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증. 그치? 학생증 딱 보여줘야지. 학생이 학생증 보여줘야지. 왜 운전면허증을 보여줘? 학생증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 학생증은 계속 꼬불쳐놨다가 뭐 학교 시험 볼 때는 쓰고 이럴 거야? 열심히 해. 알겠죠? 지금 찬스야. 이 찬스 놓치면 바보. 알았어? 진짜 바보.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더더더 큰 찬스야. 다시 얘기할게. 수능도 2주 더 벌렸어. 학교도 안 갔네. 공부할 시간 진짜 많아. 게다가 저기 뭐야 올해 애들이 공부 다 같이 안 한대. 학력 수준도 되게 떨어진대. 막 거기서 더 튀면 되잖아. 그치? 애들이 더 공부 안 해.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또 뭐야 수능도 쉽게 나올 것 같대.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알았어요? 도는 얘기니까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물론 6월 9월 가봐야 되지만 뭐 쉽게 나온다면 못하는 수험 뭐야 조금 자기가 원래 못했어도 훨씬 더 대박 칠 수 있는 거잖아.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이 찬스를 놓치지 마. 알았어? 탁 잡어. 알았죠? 잡고 나면 내년에 너무 행복할 거야. 알았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자 다시 자 정리 여기 봐.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어. 특히 이제 진짜 지금이 더 그럴 거야. 왜?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잖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날씨도 따뜻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이 축 처지고 피곤하고 졸려. 그럼 공부도 잘 안 돼.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힘들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자꾸 투덜투덜 되거든. 부정적인 얘기하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가 없어.
알았어? 진짜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거 잊지 마시고 정신 딱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봐. 알겠죠?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 알았어? 반드시 올라. 반드시 올라. 지금 왜 짜증나는 줄 아나? 공부 안 해서 짜증나는 거야. 진짜로. 자기가 왜 짜증나겠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게 잘안 되니까, 그치? 근데 막더 해. 막 꾸역꾸역. 계속 이 생각을 해. 난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 지금 최고의 찬스고. 난 진짜 이렇게 지금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데가 없고. 주변에서 나 부러운 사람 너무 많고.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딱 잡아서 나 하여튼 딱 내년에. 알겠습니까? 네? 알았죠?